돌아가신 할머니꿈.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좀 안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꿈에 나왔는데 제가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친할머니랑 또 친척분들이랑 다 같이 집 앞에서 친척분들은 살아계세요. 다들 집이 곧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한테 빨리 나오라고 해서 저는 나오고 뒤에는 남자친구였는지 아빠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빠는 제 뒤에서 같이 나오고 계셨던 걸로 기억해요. 무슨 꿈인가요? 개꿈인가요? 꿈 해몽 시작합니다. 저는 꿈 해석가가 아니지만 꿈은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. 꿈은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을 투영하기 때문에 꿈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. 이 꿈에서는 먼저 할머니가 등장하며 그리움과 추억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에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. 돌아가신 할머니가 집 앞에서 나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아마도 할머니가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할머니와의 연결과 추억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또한 꿈속에서 남자친구 또는 아빠가 등장하는데 기억이 흐릿한 부분이 있습니다. 이는 혼란과 불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아빠가 당신의 뒤에서 나오는 것은 당신을 지지하고 돕는 존재라고 생각됩니다. 그러나 기억이 흐려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어떤 갈등이나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. 꿈은 개인의 경험과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당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여 꿈을 해석해보세요. 또한 꿈의 상세한 내용이나 느낌을 잘 기억해 두시고 비슷한 꿈이 반복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.